안녕하세요. 겉은형입니다. 자, 꿀벌 납치범들 통째로 데리고 왔습니다. 데리고 온 지는 한 3, 4일 정도 된것 같은데, 그 사이 말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. 지금 개체 수가 한 40마리? 4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시끄러워. 이건 뭐야. 지금 도망치려고, 이놈들이 도망치려고 그러는지, 여기 틈을 빵꾸를 내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이 뚫었어요. 보리 저쪽으로 이제 한 마리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네요. 근데 뒤쪽이 뒷면이 판이 하나 더돼 있어서 나가도 또 뚫어야 됩니다. 나 이놈들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하네. 자. 저쪽에 말벌 쉼터 하나 만들어 줬고요. 밑으로 보면 여기 참나무 껍질 이렇게 좀 바닥을 완성을 해 줬습니다. 바닥에 젤리와 설탕물, 그다음에 급수통, 그다음에 저 철망, 저거는 다른 그 말벌들 투입구입니다. 지금도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말벌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녀석들 좀 긴장을 하라고 장수 말벌 한 마리 투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드디어 나옵니다. 아, 다 지나서 난리 났습니다, 저거. 말벌들이 지금 긴장 탔습니다, 아주. 등거운 말벌들. 오, 달려든다. 말벌도. 등급 말벌도 하나 왔습니다. 좀 쫄았어요, 장수 말벌이. 마리가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. 다른 말벌들 도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왔어요. 또한 마리 왔어. 오. 이쪽으로 엄청 몰렸습니다. 아, 근데 쉽게 못 따라드네. 어? 다시 한 마리, 한 마리 또.
그 와중에 지금 경단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오디오가 가져갈 때도 없는데. 야. 그것도 쓰려고 그래. 지금 가져갈 데도 없는데 경단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네? 자, 이제 출동하자. 할일 해야지. 할일 하려고. 몸 단장하고 있습니다, 또. 장수말벌 한 열댓 마리가 있는데 전부를 다 집어 넣어버리면 여기 지금 벌집 애벌레라든지 이런 거 케어가 안될것 같아서 일단 한 마리만 넣어서 긴장을 하게 하고 안에 돌아가는 상황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